예를 들어 어머니의 처녀적 시절 사진은 나 지금 갠소하고 있어. 개인 소장. 아 그렇게. 야 신났다. 세종대왕께서 야 벌떡 일어나시겠다. 야 어째 그랬으면. 예. 이 벌써 이 컬러는 이제 어머. 너무 이쁘다. 잘하네. 그리고 금사빠. 금사빠? 네. 씨름 할 때 이렇게 잡는 사빠? 그 씨름이 사빠 시험 아니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그럼 거기다가 사빠를 금테리를 했으니 얼마나 그 사빠가 중요하겠나?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걸 네. 자꾸 매달린다? 아우 이렇게 하니까 그 의미도 괜찮네요. 그래, 그치 괜찮지. 근데 하지만. 근데 뭐야? 금방 사랑에 빠진 금사빠. 나는 금사빠야. 나는 금방 사랑에 네, 빠져. 금방 사랑에 빠져서 금사빠보다는요. 엄마가 얘기하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을 금사빠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쁘지 않은 거 그치? 네. 조금 더. 아, 네. 그거 있구나. 아, 이거는, 야, 벌써 이 컬, 이 돌아가는 이 폼이, 야, 2,000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넌 바로 미정원 열면은 넌 바로 대박이네. 저는 올해도 굶어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력 있니? 어렸을 때부터 보면 좀... 볼수록 너는 볼매야. 우리 때는 유행했어. 저는 볼매가 너무 좋아요. 볼매. 어머니가 볼매라고 해주실 때 정말 좋아요. 사실 사람은 있잖아. 볼수록 매력 있어야 돼. 성격이나 모습이나. 처음에 딱 보면 이쁜데 이렇게 식상하는 얼굴 있지? 네. 이쁜 많아. 한 달이면 끝나는 미인인데. 그건 아니야.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볼수록 매력 있고. 아, 저는 약간 이쁘진 않아요. 아니야. 그거 이뻐. 이쁜데 성격이 좋아. 사람은 성격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거기에 복 들어오는 거야. 예. 어머나. 어머나 소녀. 야, 진짜 니 내 며느리 해라. 뭐 잘 안 되겠나. 만약에 이거 끝나고 가면은요, 뭐 다른 시어머니들 뭐 서서에서 문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붙잡을 것 같다. 예, 너 너무 잘한다, 머리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끝에가 좀 더 풀렸으면 좋겠어요. 끝에. 조금만 그치? 더 살짝 풀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 우리 아들 오면 자랑해야 된다. 네가 해줬다고. 아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예. 이렇게 꽂아서. 나 오랜만에 하는데 잘하네. 네 이거를. 그래. 나는 무조건 좋아. 이렇게. 아 끝.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참 잘한다. 아, 죽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좋아요. 정말 걔가 큰 머리 이렇게 소금해지니까 금방 이뻐지더라고. 걔가 아니 자꾸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 김태현 선생님도 한번 붙여보실 이야기. 난 성격이 까다로워서 내가 꼭 만진다고. 근데 소유가 워낙 센스가 있고 손재주가 있어서 그 카트도 하면은 아니 당신을 연습삼아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만 지가 더 연습하면은 넌 당신 잘라. 넌 당신 자르고 난 뭐 됐고. 우리 정말 어렸을 때 그 옥수수 빵 먹고 옥수수 죽 먹고 하던 그런 시절에 가시나야 뭐시마야 하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왜 오느냐?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자랑하려고 놀러 오라 했지. 오래간만에 이것도 한 판 땡기고. 서울지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걸 몰면 이걸 해야 돼. 아 여보 그게 한국 사람들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 친선 모임이야. 아, 친선 모임 좋은데 이거 왜? 당신은 안 해? 당신은 이거 하잖아. 뭐? 이거. 아, 운동. 풀 스윙. 우리는 요 정도 스윙밖에 안 해. 당신은 풀 스윙.